로봇은 인간이 수행하기 어렵고 위험하거나 힘든 일을 대신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도 지치지 않고 꾸준히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변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입력된 작업만 반복하던 기존 로봇의 단점은 최근 급격히 발전한 인공지능 기술과 융합하여 능동적으로 작업이 가능한 자율형 로봇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추가 감염을 막기 위한 방역작업은 이제 우리 생활 속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매일같이 반복되는 방역작업은 많은 인력이 소모되기도 하고 동시에 감염 위험성이 있기에 사람 대신 투입할 수 있는 다양한 방역 로봇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전상의 문제로 사람이 없는 환경에서만 구동이 가능하고 사전에 입력된 방역 동선만 움직이는 방식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한국기계연구원 인공지능기계연구실은 사람이 많은 실내 다중밀집시설에서도 효율적인 자율방역을 실시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반 스마트 방역 로봇을 개발하였습니다. 이 로봇은 수동적이고 사람과 공존하지 못하던 기존 방역 로봇과는 달리 카페, 식당, 대형마트와 같이 인파가 몰리는 상업시설에 사람과 함께 어울리며 스마트한 방역작업을 수행할 수 있기에 일상생활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효과적인 방역이 가능합니다. 우리 연구팀이 개발한 인공지능 자율방역 알고리즘은 CCTV로 사람의 위치와 머무는 시간 등의 데이터를 수집해 바이러스가 밀집된 지역을 추정하고 효과적인 방역 동선을 산출한 후에 감염 발생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집중적으로 방역하도록 설계하였습니다. 실내를 돌아다니며 깨끗하게 한다는 점에서 청소 로봇과 흡사한데요. 무작위로 청소하는 청소 로봇과는 달리 목표를 인식하고 보다 더 효과적으로 바이러스를 제거할 수 있는 똑똑한 바이러스 청소 로봇입니다. 최적의 방역 동선을 구축할 수 있는 AI 알고리즘만큼 중요한 것은 강력한 살균 시스템입니다. 그 중에서도 UVC 자외선은 바이러스의 단백질과 DNA를 효과적으로 파괴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한 에너지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인체에도 나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안전한 사용이 필요한데요. 우리 연구팀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UVC를 외부로 직접 조사하는 것이 아닌 공기청정기처럼 UVC 살균을 거친 공기를 외부로 분사하는 간접 살균 방식으로 설계하였습니다. 간접 살균 시스템은 사람이 많은 공간에서도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도 효과적인 방역 작업이 가능합니다. 우리 연구팀이 개발한 인공지능 기반 스마트 방역 로봇은 자영업 사업장과 다양한 상업시설에 바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 기술로 현재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분들의 시름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하며 추후 인간과 공존하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인공지능 기계를 개발해 우리 삶을 더 윤택하게 하도록 후속 연구에 매진하겠습니다.